교촌치킨 한 매장에서 닭 조리 과정의 비위생적인 장면이 한 소비자에 의해 공개돼 논란입니다. 소비자들의 입에 들어갈 닭들이 더러운 바닥에 비닐봉지만 깔아놓고 방치돼 있고 무감각한 직원들이 그 닭들을 양념하고 튀기며 오가는 현장을 보게 된 것인데요. 특히 교촌 본사 측은 해당 사실 공개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 언론사 통합제보시스템 제보팀장의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교촌치킨 매장에서 바닥에 널브러진 조리 직전의 생닭들을 발견, 충격을 받아 이 사실을 알리 포털 사이트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포털 카페에 올리자 교촌치킨 담당자가 찾아와 글을 내려달라며 봉투에 교촌치킨 쿠폰 10장과 현금을 주었고 결국 카페에 올린 글은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A씨는 교촌치킨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진실을 돈으로 덮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진실을 돈으로 덮어버리는 교촌치킨은 소비자들이 불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촌치킨 측의 입장을 묻자 해당 매장의 영업정지 3일 및 특별교육입소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도의적 차원에서 성의 표시를 한건 맞지만 글을 삭제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교촌치킨은 지난해 치킨 업체 중 유일하게 주요 메뉴 가격을 3,000원씩 인상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는데요. 교촌치킨이 배달비를 붙이기 시작한 업체라는 점도 다시 언급되며 불매운동 얘기까지 거론됐습니다. 이런 영향 탓에 교촌치킨은 지난해 매출이 4,295억 원에 그치며 치킨 1위 자리에서 3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